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날인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 한 분이 처음 만난 오늘 주일 첫 번째로 만난 장로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구나 생각하며 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사를 기분 좋게 멋있게 아름답게 나누고 있지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허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면서 허탈했습니다. 믿음이 흔들흔들 그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삶의 자리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슬픔과 낙심이 너무 크니까 여러 번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해주셨지만 자신이 낙심이 크니까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낙심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낙심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영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는데도 또 말씀하셨는데도 자신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낙심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 슬픔의 현장 가운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은 동일하게 낙심했습니다. 동일하게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으로 모든 일을 마치지 아니하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참 감성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감성. 내가 비록 주님의 얼굴을 못 볼지라도 주님의 무덤에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감히 근접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혹시라도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열정이 여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의 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또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다 도망치고 없습니다. 그 무덤을 보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무덤 속에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멘. 무덤에 있던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가 여기 있지 않고, 여러분 무덤 가운데 있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무덤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선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악인의 꾀의 자리에, 죄인의 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이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을 했어요.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죽음에 묶여있는 예수라 생각하고 왔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들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림질할세. 아멘. 아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네,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귀한 소식을 전해주고 이 여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빨리 무덤을 떠나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는 가운데 부활 주님이 이 여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는 말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만 부활하신 것이고 몸은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면 가장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사로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에 함께 참여했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낙심해서 자기의 처소 가운데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슬펐지만 열정을 가지고 힘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슬픔 속에서 기억할 것은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슬프다, 낙심된다, 슬프다, 낙심된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은 슬픔 가운데 간절함을 가졌습니다.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 열심과 간절함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의 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부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여인들은 낙심이 바뀌어 소망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우리들이 가지는 가장 또 하나의 기쁨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활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계속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냈습니다. 사형 집행한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노라, 대제사장이 거짓 모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같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겠다,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제자들 역시 갈릴리로 모여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평범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은 제자들의 평범한 삶과 삶의 터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른 화려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를 기억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그들이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가정이 이 모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것 좀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우리가 가난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화려하게 모여지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끌어하는 삶의 현장인 이 초라한 내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여 어떤 신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 교회는 영혼을 충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전하여서 영적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충전은요, 충전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충전하는 곳인데 영적인 충전은 왜 하냐? 우리가 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왜 주일날 구분하여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영적인 충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충전을 한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서 내가 받은 힘을 똑같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부활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충전의 장소 에덴 교회를 주셨다는 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 교회 와서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자, 교회 와서는 뭘 받아야 돼요? 네. 저 뒷부분 좀 열심히 이제. 교회 하면 뭘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내 영혼이 충전되지 못하면 갈릴리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만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은 그 감동을 갈릴리에서 힘을 풀고 힘을 조절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6일은 빵점. 은혜를 받아야 거기서부터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은혜 못 받고 교회에서 아무런 능력 못 받고 교회에서 기도의 응답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6일의 시간은 빵점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여인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서 내가 받은 바 은혜대로 살아가는 역사의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이고, 우리 갈릴리 힘들어요. 우리 집 진짜 힘들어요. 가정 힘들어요. 아들 가출했어요. 우리 이제 부부 별거 할 거예요. 우리 사업 문 닫을 거예요. 우리 점점 삶이 나빠져서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올 거예요. 우리 갈릴리 희망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갈릴리는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갈릴리가 소중해집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나는 그 갈릴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이라는 말은 은혜를 받고 갈릴리로 돌아온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주일날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선교적인 일을 너희 가정에서부터, 너희 직장에서부터, 너희 일터로부터 시작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20절 후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삶의 현장을 비관하여 슬퍼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너희들은, 부활 주님을 만난 너희들은 삶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 명령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찾아와서 그들은 숭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물질도 다 드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의 선교적인 피로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똑같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 희생할 상황이 되면 희생도 하고, 손해볼 상황이 있으면 손해도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도 경험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갈릴리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도망을 친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아멘. 아멘.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알린다라는 것은 양심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하는 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경비병들이 본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양심선언을 했더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아멘. 자, 12절 후반절에 보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 장면이 너무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제사장과 장로들이 속닥속닥속닥, 이게 속닥속닥이 위험한 거예요. 그들이 속닥속닥속닥속닥 하다가 돈을 다 꺼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분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총독에게까지 들리게 된다면 너희 죄도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돈과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너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네, 우리 상가대 센스 있으신. 돈 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도 특검이 되니 많이 하는 모든 일은 돈 문제 아닌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돈 문제를 제시합니다. 돈 줄게, 권력 줄게, 힘 줄게. 세상의 명령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권력을 줄 테니 양심을 뒤로해, 권력을 줄 테니 승진을 약속해 줄 거니 사랑을 배신해, 진리를 밟고 지나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이 아침을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살라, 선교적인 사명을 살라라고 외치는 이 외침의 명령 앞에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줄게. 자, 우리 옆사람 아주 좋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 돈 줄게. 돈 준다 그러니까 부활증인 필요 없어. 돈 준다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음성, 갈릴리로 가라고. 가정으로 돌아가랬더니 다른 가정에 가서 왔다 갔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음성은 갈릴리를 소중히 여기라. 너의 삶의 현장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고 그 속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믿는가? 겸허히 여러분이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두 가지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를 소중히 여겨라. 너의 가정을, 너의 직장을, 삶의 터전을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서부터 선교 사명을 시작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동안에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돈 줄게, 가정 버려. 돈 줄게, 이렇게 살아. 계속적으로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두 가지 명령 앞에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부활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선택하고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나의 삶의 터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물질의 손해가 있고 상황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